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작품은 추수감사절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은 많은 열매와 곡식을 두어가지고 풍성하고 다채롭고 화려하고 넘치는 사랑을 표현해가지고 한 작품인데요. 유리대롱 안에 여러 가지 과일도 넣고 야채도 넣었어요. 이래서 어레인지를 해주고 색상을 밑에는 레드 계통에서 조금 밝아지는 계통을 연출해봤고요. 굉장히 보시다시피 화려하고 풍성한 느낌이 들도록 종류도 꽃 종류도 여러 가지를 같은 색상이 아니라 장미 하나도 여러 톤을 활용해가지고 밝고 아름답고 풍성함을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꽃에도 행인기법으로 매달아서 올려보았고요. 이렇게 꽃에다가 전부 다 자연 천연의 소재로 써가지고도 해보았어요. 연출해보았어요. 이렇게 쓸 때는 그냥 플로럴폼을 쓰면 여러분들이 여기 너무 밝고 가벼운 느낌인데 무거운 느낌이 들까봐 칼라폼을 사각으로 오려가지고 깍둑썰기를 해가지고 군데군데 집어넣어서 어떤 것이 과일인지 어떤 것이 플로럴폼인지 느끼지 않게 연출을 해보았거든요. 호박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를 여기는 바나나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기에 화려하고 풍성한지요?